날씨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너무 좋아. 예술적인 그런 날씨네요. 그러네요. 영감 받기 좋은 날씨예요. 아, 여의도 자주 오시나요? 어떻게? 아니요, 자주 안 와요. 자주 안 오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교수님, 네. 여의도가 어떻게 보면 제 2의 고향이거든요. 그렇죠. 맨날 촬영하시잖아요. 네, 맨날 여기 촬영해서 사실 이 여의도 공원도 정말 자주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정말.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술적으로 무슨 롤러스케이트 타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한 번도 여기서 예술 작품을 본 적이 없어요. 여의도 공원 안에는 네. 아트가 없어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요. 제가 알기로는요 약간 조금 생각나는 게 있어요. 좀 대성 씨랑 비슷한 이미지의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뭔가요? 네. 옛날에 어린 왕자였다면서요? 아니 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어린 왕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던 것 같아요. 어린 왕자라고. 아 근데 이거는 네. 장난감이잖아요. 블록 장난감. 그쵸. 네. 살짝 유치해 보이기는 하는데 네. 이거 브리가트라고 해요. 아 맞아 브리가트. 네. 뭐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도 이제 어른들도 네. 키덜트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사서 이제 모으기도 하고 네. 막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막 유명한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것도 유행이더라고요, 되게. 그러니까 보통 키덜트 문화라고 그러면 약간 네네. 퇴행적이고 좀 부정적인 그쵸, 의미들이 그쵸. 많은데 네. 요즘은 키덜트 뮤지엄도 있어요. 아, 키덜트 뮤지엄. 그러니까 이게 일상생활 속에 그 각박한 그 네. 생활 속에 이런 어린 시절의 향수랑 네.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정서적으로 안정도 되고 좀 위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브리가트만의 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 조립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게 규격화된 제품들을 어디에 어떻게 선택해서 넣느냐에 따라서 무한한 변형 가능성이 생기죠. 맞아요, 맞아요. 네, 형태가 마구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사용 설명서 네네네. 대로 그냥 똑같이 하면 같은 제품에 또 무한한 재생산이 되는 거고. 저는 한 번도 설명서를 네. 한 적이 없거든요. 아 진짜요? 그게 어려워서 제 네. 마음대로 갖다 붙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와, 역시 네. 영재야. 너무 조그만데요? 그러게요. 그거는 되게 크잖아요. 원래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죠. 저희가 알고 있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180cm가 넘는 거대한 조형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옥의 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옥의 문이요? 지옥의 문을 몇 번 열어본 적은 있던 것 같아요. 오기스트 로댕의 지옥의 문은요, 원래 단테 신곡에 나오는 지옥을 이렇게 형상화한 거거든요. 아, 네. 지옥으로 가는 막 고뇌와 고통, 번뇌, 아비규환적인 모습, 그게 굉장히 실제적으로 묘사가 됐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일부예요. 근데 요 생각하는 사람은 단테의 고뇌하는 모습, 그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아. 네. 거기서 봤던 생각하는 사람이 더 묵직하게 다가올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친근한 소재잖아요. 네. 어떤 그런 소재가 주는 네. 그런 예술품들에서 주는 어떤 느낌이 되게 다르겠네요? 많이 다르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네. 그 명확성이 소재에 의해서 나타나거든요. 이 작품이 네. 어디에 놓여 있는지 어떤 소재로 만드는지에 따라서 주는 느낌이 확 다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대성 씨는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쏙쏙 스폰지처럼 스며드네요. 2회차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저는 아마 뭐 작품 하나 만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작가님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조각가 김성복이고요. 성신여대 조속과에서 교수로도 재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교수님 두 분이 앉아 계시니까 뭔가 무게감이 확 느껴지네요. 아. 사실 저희가 아까 오면서 우리 교수님의 작품을 보고 왔거든요. 도깨비 방망이잖아요. 그런 거를 모티브로 하신 거는 처음엔 몇 살 때부터 그걸 하셨는지. 뭐 몇 살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대학교 교수하면서 네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설화, 신화, 전설 이러한 것을 어떻게 발굴하고 작품으로 네. 의미 부여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이 땅의 정서를 담을 수 있는, 하지만 그 과거를 네.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닌 재해석이 필요하다. 현대적으로 재해석. 네, 네. 네. 그러한 면에서 전래동화를 재해석해서 우리 시대의식이 있는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망이 하면 보통 이렇게 하나잖아요. 근데 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줄기가 뻗쳐져 있더라고요. 그거는 의도가 있으실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하였듯이 네. 재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도깨비 방망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한 것이 방망이가 자라나면 좋겠다. 무럭무럭 자라나는 도깨비 방망이를 상상했습니다. 방망이 하나로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지기 힘드니까 네. 여러 갈래로 뻗어서 많은 도깨비 방망이를 기원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잘 봐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수저란 말이 전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럼 작가님은 무슨 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셨나요? 저는 그냥 평범한 스텐? 스텐 수저. 그러니까 꿈이라는 네.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여기 그 현실이 어둡고 맞아요. 그거에도 꿈을 꾸면은 항상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힘들어도 그거를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데뷔도 호크니도 그러잖아요. 예술은 아름답고 기뻐야 된다. 그것처럼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은 그냥 웃음 짓게 되고 기쁘게 되고 꿈이라는 그런 매개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해석을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교수님께서 만드신 캐릭터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캐릭터는 어떤 거예요? 저도 제가 만든 캐릭터 중에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네.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없는 네.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실은 항상 계획 단계에서 와, 나는 천재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네, 그런. 저도 그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다들 하나군요, 그런 생각을. 아, 왜 저는 안 하지? 저 맨날 자괴감에 빠져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근데 그 과정에서 네네네. 너무 그 저만이 알고 있는 그 부족함이 알기 때문에 항상 저를 대표하는 작품이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 치시고는 네. 5월 달에 또 상도 받으셨잖아요. 아, 네. 네. 문신 미술상.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이 만든 작품 중에서 가장 아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끼는 게 이거는 안 팔 거다. 네. 실은 저는 다 아끼기 때문에 다 아낀다 안 됩니다. 하나만 다 아끼는데 다 파셨어. 이거 하나는 내가 이거는 정말 아낀다. 그 대학생 때 만든 작품인데요. 네네네. 박애라는 석조각이 있었습니다. 그 작품은 특별히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작품을 만들어가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작품을 제일 아끼는 편입니다. 돌 깎는 거 쉽지 않죠. 네. 아, 그 돌을 직접 깎으시면서 이렇게. 네. 그럼 그런 작품을 담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뭐 어떤 소재를 쓴다든가 어떤 재료를 쓴다든가 그런 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재료마다
그 재료가 갖고 있는 물성이 네.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돌로 표현하면은 그 돌 안에서의 그 시간에 축적된 시간을 전 느낄 수 있고 아.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표현할 경우엔 그 도시적이고 우리 시대를 네. 표현하는 데는 또 금속성이 더 적합한 것 같기도 해서 네. 네. 뭐 여러 가지 재료를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재료를 선택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재료는 어떤 재료죠? 돌입니다. 돌이요. 돌은 그 다른 재료에 비해서 제일 정직하고 시간을 많이 필요한 거 필요로 해요. 그래서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게 돼요, 돌이. 그렇기 때문에 돌이란 재료가 가장 저에게 잘 맞는 거고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나무는 다르시잖아요. 아, 나무도 좋은 재료인데 네. 가끔 그 나무가 살아 있을 때를 생각한다면은 그 좀 안타까운 게 있고 네. 아파하는 것 같은. 네. 네. 재료에게도 어떤 그런 감정을 이입하시고. 작가님의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이게 말씀만으로도 느껴지지 않으세요? 작품을 네. 보면은 그 사람의 심성도 같이 이렇게 좀 느껴져요. 네.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네. 아니면 꿈을 꾸고 사는구나. 오늘 저는... 그게 또 예술의 매력 아닐까요? 말로 안 해도 이미지만으로 그 감정이 전달되는 거. 두 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저 학생인 것 같거든요. 학생이 이제 수강하는 것처럼 듣고 있는 그런 약간 강의료를 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저 주세요. 작가님의 향후 작업 계획은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작년에 개인전 제목을 네. 누구를 위한 오름인가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 주장만 하고 있지 않은가, 자기가 옳다고 하지 않은가, 과연 이 사람들은 자기만을 생각하지 타인을 배려하는가, 이런 생각으로 누구를 위한 오름인가라는 제목을 근사하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하지만 네. 아직 그 미완이고요. 네. 다음에 작업을 한다 하면은 인류가 수많은 동물들을 멸종에 이르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멸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다 잘못됐다고는 알고 있는데 작품으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한 꾸짖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뭔가 표현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조각 작품으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조각이라는 것이 네. 잘 만들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작가의 철학과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표현, 조형적 표현이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잘 믹스하고 그것을 표현하는가가 중요한데 아직 저도 공부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 우리 또 교수님 작품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보면 좋을까요? 그 누구나 그러하듯이 저도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을 어떻게 걱정으로부터 도망치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바람이 불어도 가야 한다라는 제목도 있는데 그 걱정,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나한테는 없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본인이 네. 보고 싶은 것을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네. 이렇게 어딜 걸어가다가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듯이 미술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작품 안에서 찾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네. 오늘 네. 속초에서 네.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아까 지금 약간 입이 좀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빨리 오라고 불러가지고 닭강정을 못 먹고 왔다고. 근데 맞죠. 이렇게 네. 훈훈한 자리인 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가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